점포수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편의점 1등입니다. CU. 그리고 그 CU를 BGF 리테일에서 운영을 하죠. 여러분들 지원 욕구를 당길 수 있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장점. 여러분들 회사 선택의 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연봉 아니겠습니까? 네, 연봉. BGF 리테일의 퇴사자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새우 270 받습니다. 설 200, 추석 200으로 상여금이 주어지고 연말 400에서 500 인센티브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대댓글이 달렸어요. 비앵코 형 뭐야? 크크크크. 어케일이 잘 알지. 네, 이런 현직자의 반응을 통해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 정보로 네,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명절 상여금은 초봉 4천 중반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연말에 인센티브가 별도로 주어지는 형태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복지로는 생일에 CU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이 3만 원 주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없는 게 없는 임직원 전용 몰입니다. 베네피아 몰에서 연간 10에서 15만 원 포인트 네,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제주도 소쏘, 강원도 여인숙, 네, 과 같은 리조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봤더니 강원도에 있는 평창 리조트, 그리고 제주도의 휘닉스 아일랜드 두곳 중에 하나를 연 4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점점 장점들에만 제가 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균형감 있게 다시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의 특성상 주말에도 퇴근 후에도 연락이 올수 있다. 네, 편의점이 24시간 네, 연중 무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가맹점 점주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네, 특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영업 관리 직군 한정에서 네, 일어날 수 있는 문제겠죠. 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멘탈이 자주 깨진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모든 직무가 입사 후에는 직영점에서 6개월간 매니저로 꼭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 6개월이에요. 그래서 많은 현지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쎄 빠지게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자격증 따고 영어 공부하고 인턴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알바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 너무 불합리하다. 멘탈 깨진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곤 한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현타가 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의점 업계의 생리 아시고 네, 지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BGF 리테일 신입사원 공채입니다. 모집 직군을 보시면 영업관리 직군에서 땡땡명으로 가장 많이 뽑고 있고요. 전략기획 직군, 재경지원 직군, 상품 운영 직군, 전문 직군까지. 네, 전문 직군 같은 경우엔 네, 수행 가능 직무로서 물류관리, IT, 점포설비 직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전형 일정입니다. 네, 서류 접수가 4월 7일 수요일 마감이고요. 인적성 검사인데 이게 AI 검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추후에 1차, 2차 면접 보시고 합격하신 인원에 한해서 현장 실습 평가를 5일간 네, 치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인원들 가운데 7에서 80% 전환이 이루어지는 최종 합격 되시는 시스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집 지역별로 근무 지역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전국 통합 전형을 실시해서 최종 배치 결과는 연고지 및 희망 근무지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바로 합격 꿀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합격 꿀팁을 전달 드릴 텐데요. 채용 절차별로 과거 최종 합격자들의 후기를 중간중간 곁들이면서 최종 합격 꿀팁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소서 꿀팁입니다. 모든 항목이 중요하겠지만요. 저는요,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와 경력 개발 계획을 묻는 문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직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흔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왜 편의점 업계인지, 그리고 그 업계에서 왜 CU인지, 그리고 그 CU 내에서 왜 해당 직무를 지원하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영업 관리라도 현대 백화점, 롯데 면세점, LG전자 베스트샵 등 산업별로 영업 관리 양태가 다 다를 거고요. 같은 편의점 업계라도 왜 CU에 연관인지 그 이유가 다를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타 지원자와 차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만 정말 서류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AI 면접입니다. AI 면접. 네, 합격자 후기를 보니까 일반 타 기업의 AI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 기본적인 질문으로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물어보고요. 인성 검사를 한 후에 게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게임 이후에 인성 결과 토대로 추가적인, 네, 세부적인 질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AI 면접 무엇이 중요하냐? 제가 알아보니까요. 게임 점수, 총합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AI 면접 내에서의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따로 준비하기보다도, 꾸며내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이렇게, 네, 합격 꿀팁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 면접이라고 이 모든, 네, 면접의 결과를 컴퓨터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녹화본은요, 결과적으로 인사팀에게 주어지고요.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점은 꼭, 네,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후 실무진과 임원진 면접 1차, 2차 면접의 합격 꿀팁입니다. 네, 합격자 후기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차 면접에 상황 면접이 있고 특정 상황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군고구마 기계를 들여둬야 한다. 근데 실적이 낮은 A 점주와 실적이 높지만 협조를 안 하는 B 점주가 있다. 어디에 둘 것인가? 네, 이분 같은 경우엔 회사의 수익성에 가장 중점을 둬서 논리정연한 답변을 통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임원 면접에서는 사장님께서 날카로운 질문, 꼬리 질문을 통해서 자소서, 기재 사항이 됐든 직무 역량이 됐든, 네, 지원자들을 굉장히 난감케 했다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서 1차 면접의 상황 면접이든 임원 면접이든 지원자를 굉장히 난감케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압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BGF 리테일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나 본인만의 논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인성이나 가치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정립되어 온 것들도 많을 것이고 술술, 네, 각자의 논리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비즈니스, 직무 로열티 같은 경우엔 우리가 시의 고객으로서만 이용만 해봤지 이것들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논리를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합격자들은 이런 꿀팁을, 이런 기지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해당 직무의 현직자를 찾아 BGF 리테일의 강점을 찾아 했습니다. 현직자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점주 세 분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네, 몸 담고 있는 현직자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집 주변에 위치한 CU 상권 분석 한번 해보고 가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행해지고 있는 상권 분석을 하고 가라. 네, 그리고 현직자와 점주님들을 만나면서 이것저것 캐물어서, 네, 요즘에 편의점 업계가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무엇인지, 네, 몸소 경험하시고 본인만의 생각을 잘 갖추셔서 면접에서도 잘, 네, 풀어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네, 꿀팁, 힌트를 드리자면요. 최근, 아주 최근 오픈한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방문하세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현장 실습 평가입니다. 최근에는요, 현장 의견도 평가에, 최종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반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장 직원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셔야겠죠? 적극성, 열정, 열정, 열정. 본인이 회사의 직원이라면 어떤 후배와 일하고 싶었는지, 군대에서 어떤 후임과 일했을 때 좋았는지, 이런 역지사지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늘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가 만약 시청자여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역지사지를 해보았을 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